CBS와 월드비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 힐더 월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지구촌 형제들을 찾아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감동의 현장을 안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CBS TV가 지난해 방송한 프로그램 힐더 월드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상처와 치유의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이후 약 2,500여 명의 성도들이 가난과 전쟁의 아픔을 겪는 어린이들과 1대1 후원 결연을 맺는 사랑의 실천에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안다에는 평화 화해 구축 센터 건립, 부룬디에는 주택 개량 보수 사업, 탄자니아에는 우물 지원 사업 등 근본적인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 글을 통해서 지구촌에 많은 어린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찾을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할 거고요. 사랑의 실천이 또 다른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진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전개됩니다. CBS와 월드비전은 올해 아프리카, 잠비아와 우간다, 니제르, 에티오피아 등 4개국을 방문해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가 이번 프로그램에 함께합니다. 저는 할수 없지만은 우리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제 속에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기도를 드릴 계획입니다. 2013년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 힐더 월드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한 편씩 방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방송 이후 오는 9월 6일에는 크리스천 5천여 명이 참가해 24시간 동안 사랑과 나눔의 예배를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격려하는 홀리캠프도 마련됩니다. 좀 지속적으로 해외 아동과의 만남을 저희 CBS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과의 어떤 교련과 나눔들이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해외 후원 아동들과의 가슴 따뜻한 만남을 주제로 한 특집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가족이 제작돼 방송되는 등 2013년 한해 동안 CBS와 월드비전이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리더십 개발과 사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 리더십 학교가 청년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나눔 봉사단을 창단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청년 나눔 봉사단은 지난 주말 서울 정릉동 저소득층 세 가구를 방문해 연탄 200장씩 모두 600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청년 나눔 봉사단은 다음 달부터 탈북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